네, 안녕하십니까. 깨알TV, T스타TV 함께하는 시청자 초보 올스타전 시즌4 5강 두 번째 세트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효식 선수와 박준수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진영은 우효식 선수의 진영입니다. 우효식 선수 5시 주황색 프로토스. 이티님, 저 삼성 TV가 안 켜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시네요. 삼성 TV가 안 켜질 때는 이티스타 TV 구독을 누르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켜질 겁니다. 만약 안 켜진다? 그때 이제 삼성 서비스 센터로 말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진영은 지난주에 이제 다크템플러로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를 보여줬던 박준수 선수의 진영입니다. 박준수라고 불렀었는데 박준수 선수의 경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사투입니다. 우리 또 지지클랜의 예, 박서라는 또 친구가 만들어준 맵인데 굉장히 또 재밌어요. 이 맵도 굉장히 또 재밌기 때문에 예. 결승전에서도 또 많이 쓰이는 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또 지켜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이제 다음 이벤트로 뭘 생각하고 있냐면은 일단 초보대전은 끝이잖아. 초보대전 여러분들이 맨날 시청 안 해줘가지고 끝이에요. 여러분들 짜증나는데 나도 더 하고 싶은데 시청자분들의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서 초보분들 초보대전을 좀 하기도 힘들고 시청률도 저조해서 초보대전을 하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초보 올스타전을 이번으로 좀 마지막으로 한 다음에 다음에는 좀 뭘 할 거냐면은 일단은 TOS의 팀플리그는 한 제가 중계를 하는 게 한 5월 말에서 6월달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떠나서 그 전에 일단 그 지지클랜 MT 갔다 왔다가 뭐냐 그 고수분들 아마추어 고수분들 좀 초청해가지고 한 4대천안식으로 4명 정도만 초대해가지고 4강전부터 경기를 좀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상금 걸고 아마 한 20만원 정도 걸면은 오나? 한 10만원 정도 걸면 오나? 그래도 그분들이 또 참가를 해서 재밌는 경기를 또 주말마다 제가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주말마다 최대한 중계방송 이 초보대전이 없는 그 시간을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티스타TV 와 많이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는데요. 아 이거 무슨 회전목마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요. 아 박준수 선수 아 양정열 선수 오셨네요. 아 레이스는 캐리어 갈 준비 다 해놓은 상황인 걸 스캔으로 확인해서 준비한 거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제가 캐리어를 못 봐가지고 어쨌든 간에 양정엽 선수 축하드리고요. 예, 박준 선수 아 예, 박준영 선수는 정말 잘했는데 아 정말 아쉽네요. 그죠. 예. 제가 다음에도 초보대전이 진행이 되면은 초대를 해드리고 싶지만 예, 초보대전이 끝이라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은 컨텐츠를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정말로 정말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돈을 달라고 하진 않아요. 제가 돈은 다 낼 테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대회 뭐 누구랑 싸우는 거 보고 싶어요 막 이런 거를 중계해 주세요 막 이러면은 제가 다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추어 스타리그 뭐 이런 거 다 열어볼 테니까 예. 여러분들이 의견만 주세요. 제발로다가 페이스북 메시지 답장률 몇 퍼? 100%. 어제랑 엊그저께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답장 다 해드렸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무슨 느낌인지 알죠? 바로 그 느낌. 아 이거는 박준 선수가 좀 실수인게 일단 가스를 이렇게 캤잖아요. 이렇게 말렸으면 가스가 많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럼 가스가 많이 안 드는 빌드를 가야 돼요. 네 가스를 많이 드는 빌드가 아니라 안 드는 빌드 막 앞마당 멀티를 먼저 한다든지 이런 빌드를 억지로라도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 엄청난 손해죠. 예, 가스까지 많이 드는 빌드를 들어갔어요. 3게이트에 옵저버까지 쓴다면은 가스가 빡빡해요. 실제로 그냥 빡빡하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운영하기 좀 껄끄러운 상황인데 그래도 중요한 건 빌드가 좀 괜찮아요. 사네바이 다크템플러고 본인이 옵저버 빌드기 때문에 옵저버만 나오면 막을 수 있거든요. 예. 막고 역습을 가하는 구도까지만 만들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역습을 가하는 구도, 그 얘기는 옵저버를 두 개까지 뽑고 공격을 가는 거죠. 네, ET 화이팅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5월달은 그런 이벤트가 있을 건데 제가 5월 1일 공지, 그 기부 공지랑 함께 또 공지사항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좀 왜 떠나죠? 어? 아, 이게, 아, 박준 선수가 본인이 다크템플러 잘 쓰면은 막는 방법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옵저버를 뽑은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갈 거면은 다크템플러가 걸어올 수 있는 동선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다크템플러한테 당해버리거든요. 옵저버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9킬 10킬 와, 이번에는 닭효식. 예, 닭효식. 닭효식. 예, 다크템플러는 우효식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효식 선수. 딱 그래서 앞마당 멀티 했어요. 이제부터 하이템플러 사이오스도 먹구리도 하면서 막아내면은 질 수가 없다. 근데 안 가나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은 박준수 선수가 생각했던 구도가 전혀 아닐 겁니다. 일단 가스 이렇게 된 거부터 망했어요. 예.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이거는 긴장한 거죠. 건물 이렇게 지은 거는. 그래서 다음부터는 박준서가 건물 잘 지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뭐 게임이 이길 수가 없어 보입니다. 네. 다크로 그냥 썰어도 나가야 되죠. 아, 와. 와, 옵저버 잡았어요. 다크 때문에. 야, 우효식 선수! 제제. 나 이번 경기는 우효식 선수가 사례 옵저버까지 완벽하게 잡아내면서 승리를 가져가네요. 오, 우효식 선수. 네, 안녕하십니까. 갤럭시 TV 스타 TV 함께하는 시청자 초보 올스타전 시즌4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박준수 선수와 우효식 선수 두 번째 경기인데요. 맵은 사투가 아니라 공허의 속성인 리메이크입니다. 이티형 AS의 해설 방송 안 하세요 이러시네요. 재민이가 내 방송 잘 안 보는구나. 이 자식이. 저는 중계를 해도 4강부터 합니다. 네. 그 전에 잘 안 해요. 그 전에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 왜 안 할까요? 제 마음입니다. 4강부터 봐야 재밌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4강부터 봐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안 하려고. 이번에 중계 안 하려고. 해봤자 결승전. 결승전 언제 합니까? 결승전이 다음 주인가? 아닌데? 다 다음 주인가? 네, ASL 방송 여러분들, ASL 공식, 예, 공식 중계 방송으로 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보자 레더 점수 보통 어떻게 되나요? 이러시네요. 1400점 미만입니다. 아, 5월 20일 정도? 5월 20일 정도? 한 달 남았네, 뭐. 지금 8강이죠? 제가 알기로 8강 대진표 나온 걸로 아는데. 어쨌든 간에. 결승전 직관 가고 싶다. 시간이 안 되겠죠. 어쨌든간 예. 재민인 결승전 보러 가려고. 양아치네. GG클랜 정모는 오니? 재민아? 정모를 안 오고 결승전을 직관을 간다? 아주 뺨때기를 맞아야죠. 자, 일단 그러면서 네, 박준수 선수는 원게이트 출발을 했는데 우효식 선수가 투게이트 출발을 했어요. 이거 바로 안 가는 모습은, 바로 안 가는 모습은 잠깐만요. 어? 이거 기다렸다가 한 번에 끝내겠다라는 작전이거든요.
야, 우효식 선수 생각 많이 했네요, 이거. 자, 오질럿으로 찌르겠다는 소리인데, 이거! 큰일 났네요, 예. 5월에 휴가를 결승전에 맞춰서 냈다고요. 야, 이 양아치 새끼야. 내가 AS의 결승전 나오기 전에, 어? 지지클랜 정모를 계획했는데, 개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핑계 될 거면, 씨발, 그렇게 되지 말고, 그냥, AS의 결승전을 보고 싶었어요, 형, 이러면 되지, 이 자식아.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거 막을 수 없어 보이는데요. 다크 나오기 전에 끝나겠는데요, 이거! 아, 요거는 박준수 선수 회심의 다크 템플로 준비를 했는데, 문제는 뭐다? 우효식 선수가 뚫고 들어갑니다, 이거! 야, 이거 숨겨놨던 플레이 정말 좋았어요. 네, 질럿 한 개로 입구를 막으면서 숨겨놨던, 아, 제재, 투게이트에요! 네! 이게 투게이트입니다, 제재! 야, 칼퇴근인데? 너무 빨리 끝. 우효식 선수, 이건 뭐, 너무나도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아, 우효식 선수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우효식 선수가 3강전에 진출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